다소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번거로운 것들은 많이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죠. 이제 간단하게 커피가 있다 보니까 커피도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이제 보내버리고 마이크에 가까이 가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지기도 하는데 이제 먼저 그 책상이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높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말씀과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참고로 여기에 이제 줌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목사님 핸드폰하고 저하고 줌으로 연결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거고. 줌이 뭐 3명, 5명, 10명이다 그러면 그 10개 화면이 그렇죠. 여기 여러 명이 되면 이제 줌의 기능에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여기 이 화면을 제가 좀더 크게 해버리면은 첫 장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게 이제 줌으로 만약 하는 실시간 이제 교회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도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하는 거죠. 살짝 해드리고 더 크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10명이 들어왔다면 이제 크게 해줘도 되는 겁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 배치를 자유롭게. 그동안에 이런 게 스위처 믹서에서 하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준비가. 근데 지금은 십자가가 좀 가운데로 가자라면 교회에 항상 십자가 고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고 조금 더 키워주기도 하고 이쪽에 칠판은 여기서는 칠판을 많이 보는 모드는 아니니까 여기 칠판인데 거기다가는 PPT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PPT라면 PPT가 나오는 거죠.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성도님들이나 뭐 교회에서 하면 찬송가나 성경 말씀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여러 명이 오면은 위에 여러 명, 100군데가 쭉 작게 썸네일로 나오고 발표하시는 분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이렇게 그리드로 나눠서 다 쓰고 뭐 웹엑스를 쓸때 무슨 스카이프를 쓸때다 다르지만은 뭐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 방송을 하면서 줌을 하면서 또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모드죠. 여기서 이제 녹화를 누르면은 녹화 자체 녹화도 되죠. 이건 여기서 녹화도 되지만 또 이게 지금같이 OBS를 쓰면 OBS 자동 녹화가 또 됩니다. 두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왜냐 OBS가 엔코딩을 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녹화만 걔가 하고 되고. 우리가 또 여기 우리 그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데서 녹화를 하면 두 개가 녹화를 하니까 CPU를 더 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만 참고를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화면에 그 이제 설교 자료를 파워포인트에다가 성경 말씀도 주제도 이렇게 해놓죠. 이 파워포인트는 자막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 그 이제 여러 슬라이드가 이렇게 쭉 준비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저 내용이 목사님의 말씀하실 내용은 이렇게 써머리가 돼 있는 겁니다. 예, 자세한 건 자막으로 밑에 나가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자막을 다 해서 프롬프터로 놓고 읽어도 되고 그건 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자막을 읽는 거로 해도 되지만 뭐 영어나 이제 저는 뭐 영어로 못하는 영어로 어디 할 때는 자막을 나오게 해서 상대방이 제가 하는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제 글씨를 보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저걸 많이 넣고 또 그거를 읽게 되면 좀더 클리어하게 메시지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땐제 얼굴이 일로 돌아가잖아요. 저렇게 저기 화면을 카메라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여기서 그제 얼굴을 여기서 이 방향을 좀 여기서 수평 뒤집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할 때는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일로 갔을 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가요. 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걸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좋죠. 이쪽에는 지금 제 얼굴과 그 저기 줌에 나오는 분의 얼굴이 같은 크기 정도가 되게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이제 저 카메라가 꺾어져서 그러는데 약간만 더 꺾으면 여기 좀더 크게 나오게 조금 더 기울여주면 그 내용을 지금 여기도 이제 목사님 저쪽을 쳐다보니까
목사님도 수평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보겠죠.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이런 기능들이 그 일반 장비에서 하려면 이제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대담하듯이 하려면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갈 때는 벌써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때는 전부 여기 보는 거니까 이쪽에 보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에 여기 써 있는 이제 2020년은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 성경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온라인 할 수도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20년 어느 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긴 하지만 정부에서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그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무장됐다. 교회 가지 말자.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잘못하면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되는데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 얘기하고 도지사도 그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협조를 구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신앙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 안 오는 게 좋겠다 지금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되 온라인 교회를 합시다. 그래서 다행히 교회는 굉장한 방송 시설이 있는 단체입니다. 학교보다도 더 완벽한 방송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 장비를 쓰는 온라인 교회 예배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안 될 때는 오지 말지만 와야 된다는 게 잠정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께서 일요일 날은 이제 제가 이 장면에 여기 지금 장면에 지금 목사님이 지금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장면에 크게 한 거. 이 장면에 갔을 때도 프레젠테이션 모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너무 크게 나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약간 더 조금 더 이렇게 가서. 뒤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일로 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목사님을 더 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하면 더 편안하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이건 아주 멀리 보냈기 때문에 이게 좀 천천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거가 기존의 비싼 프로덕션 스위처에서도 못하는 기능이에요. 뭐 한 8만 불짜리 9만 불짜리 이런 데 가서 저렇게 하나 만들려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장면을 언제든지 변해서 편하게 해놓고 이제 뭐 페이스북 방송을 하면서도 바꾸고 뭐 자유롭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옛날처럼 방송에서 뭐 방송 사고니 뭐니 이렇게 시대가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편안하게 하면 되잖아요. 미리 준비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얘기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잠정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도 안식일까지 얘기를 일요일과 안식일을 연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걸로 예배 일요일을 성스럽게 하나님의 찾아온 걸 인정하자라는 게 지금 컨소시엄이 형성된 겁니다.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사이에. 그 전에는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교회 우리 뭐 저 CGN TV 다 있잖아요. 일요일날 나오거든요. 그 방송이. 집에서 텔레비로 그 케이블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걸 보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우리 중장년회에 있는 이제 같이 성도님들은 아 바쁘셔서 안 나왔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렸으니까 나 됐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약간의 그 사이클러지컬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서는 약간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해도 예배다. 아,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죠. 학교도 그 전에 학교 안 나오고 동영상으로 EBS 방송 봤는데요. 교실에 갈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너는 결석이야.
이렇게 하던 시대였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동영상 열심히 보세요. EBS 방송으로 수업을 대체해야 됩니다. 이게 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인정하겠다. 수업 일수가 부족한데 그렇게라도 하자. 대학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를 이 과거에 뭐 이러닝한 회사들이 그런 걸 하자고 그랬으면 인정 안 했겠죠. 지금은 문교부 장관이 여러분 집에서 수업을 이렇게 해서 수업 일수를 만족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육계에서 하는 거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놀라운 얘기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앞으로 교회를 못 간 사람은 저같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저 서빙고까지 가려면 주차가 없어요. 막 거의 골목에다 제가 특별히 하는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세우고 막 다다다다 해서 가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서 주차권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게 약간의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길 가야 늘 만나는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도 보지만 목사님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 너무 높으신 거고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커피숍에 한번 가고 그 문화를 즐기고 뭐 거기서 조그만 연필을 하나 사서 와야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또 세상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다음번에는 그냥 CGN TV 보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헌금하면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 다음 장 이렇게 눌러보면 이거는 파워포인트 준비된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우리 지금 하시는 M스튜디오라는 그 P는 이런 메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메뉴죠. 이거 쓰실 때 목사님은 이 파워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지금 줌 화면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누르면 줌 화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 거죠. 이게 스위칭 기능이 있죠. 여기다가 지금 그 제 화면 저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여기 계신 거고 또 제 앞에 있는 화면 저쪽 카메라죠. 여기에 카메라가 몇 대나 있어야 돼요? 아니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려는 그 노트북은 USB 3.0이 3개 있고 2.0이 2개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핸드폰으로 보내는 이제 미러링이나 IP로 보내는 거 방식이 다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거기서 찍은 게 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다룰 수 있는 거죠. USB 카메라들은 많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USB 이거는 USB 카메라인데 PTG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노트북으로 하실 거니까 일본에도 가시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화면에 이렇게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는 줌으로 해도 지금 줌으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웹엑스로 해도 되고 뭐 미드업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 여기는 지금 제 화면 지금 출력 지금 페이스북 나가고 줌 나가는 거죠. 현재 줌으로도 나가고 페이스북 방송도 되고 거기에서 여러 인풋들을 스위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쓰는데 여기 아무 작동 카메라가 없는 거죠. 책상에. 그러니까 선생님 교탁에서 선생님이 있다. 목사님 자리에서 목사님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그 온누리교회에 살려고 하는 아템 스위처하고 블랙매직 스위처하고 이거 넣고서 카메라 달고 거기서 하는 거와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거하고 퀄리티와 운영 인력 거긴 집사님 한두 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걸로 할 때에 인터랙티브하고 편안한 강의가 돼요. 저게 누가 앉으셔서 이 장면 보여주세요. 신호를 보이면서 하면 이게 편집해야 됩니다. 아주. 이 비디오 편집을 30분짜리로 하면은 적어도 2, 3일 가야 돼요. 자르기만 하고 자막 좀 넣는데 이거는 편집이 없잖아요. 자막 자동으로 나가고 원하는 거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이제 저희가 그 지난주에 무료 버전 이것도 이제 깔아드리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여기 로고가 하나 나가죠. 우리 조언제품 만든 다림 좀 홍보해주세요 하는 걸 로고가 나가는 건데 어찌됐든 이거를 그 이제 풀버전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촬영한 걸로 가지고 온라인도 하지만 실제 그 오프라인 교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이거를 설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대상에서 뒤에 크로마키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크로마키를 놓고 저렇게 나가는 게 그 교회에 있는 프로젝터로 나가게 되면
목사님 모습이 거기에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고정화면, 감히 목사님이 설교하는 다른 건 어떻게 하냐, 고정화면에 계속해서 20분, 30분을 그렇게 하는. 지금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주일 예배하면 전부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송의 가장 단적인 카메라 스위치를 안 쓰는 모드예요. 물론 목사님이니까 함부로 스위치를 딴 데 보이면 안 되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그 스위치를 하시는 분이 감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막 어느 장면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거기서 성도님 얼굴을 바꿨다. 야, 그 중요한 순간 내 얼굴이 나와야지 왜 저기 저 성도들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여기 나와줘야 돼요. 목사님 작든 크든 나오고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뭐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이나 표정이 나오면 그 감동이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하는 분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또 찬송가들 부를 때 그 사실 찬송가라는 거는 어제도 뭐 어느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암 전문 한국 의사가 얘기하시는데 찬송가 부르면서 그걸 할 때에 암의 저항력이 무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노래랑 달리 찬송가는 스피리추얼한 노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성령이랄까 뭐 명상으로 기 같은 거 아닐까? 그게 임하는 그 뜻과 노래의 할리스트릿이 있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지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 나는 명상을 잘하지는 못하죠. 명상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야 저거는 굉장한 기가 기운. 정말 그 뜻을 생각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뭐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그 앞에 서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의 그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크리스찬이신지 모르지만 찬송가를 부르고 그럴 때처럼 강력한 엔타이 암 그 저항력이 생기는 건 없을 것 같다. 다른 노래도 그렇겠지만 그런 말씀 하세요. 그 암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는 분들이 암이 치유된대요. 그럼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를 나 그걸 네, 많은 분한테 보내줬어. 이거 그 암에 뭐 음식을 조심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삼겹살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내드린 게 아니고 나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걸 굉장히 감명 있게 봤어요. 삶에 대한 태도와 희생봉사라는 태도 그런 사람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자, 재벌 이런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으러 미국의 그 비싼 병원에 오는데 그런 분들이 행복하지 않아 보이더라 그거예요. 계속 회사 걱정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좀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회사 걱정을 하실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거기까지 오면 얼마나 심각한 병이겠어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지금 저는 이 방식으로 뭐 지난번에도 그 했지만은 이 카메라맨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작동은 굉장한 부담을 목사님한테 줍니다. 어찌됐든 카메라맨 스위처의 부담이에요. 근데 혼자서 저처럼 이렇게 하는 이 기계가 좀 바꾸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걸 자동으로 한다 하면은 이건 아주 편리한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장면, 이거를 이제 훌을 만드는 거예요. 더블 클릭만 하면 되죠. 이 장면에서 목사님이 보였다가, 또 제 카메라가 보였다가, 뭐 제 앞에 있는 게 보였다가, 뭐 파워포인트가 보였다가, 뭐 이미지가 보였다. 이게 자유자재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기존의 방송이라면 저는 이 목사님과 자료 같이 보이는 이 방식을 완터치로 하자. 그래서 여기 혼자서 다 이걸 하게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세계에서 없는 거죠. 세계에서 최초네. 최초죠. 예, 그러니까 뭐 순수 한국 기술인가요? 순수 한국 기술이죠. 아주 오래 했긴 했는데 이 여기 있는 이런 메뉴나 여기 있는 것들을 뭐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저는 뭐 교수 생활도 좀 했고 뭐 미국에서도 뭐 짧게 이제 강사긴 하지만 버클리에서 한 6개월 강의도 했습니다. 진짜 못하는 영어로. 어쨌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아 얘들이 나는 6개월
4개월이죠. 4개월만 가르치는 16시간 코스 하는데 좀 더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서 그 당시 CAD, 시뮬레이터, 뭐 버추얼 제가 공부하는 거를 가르쳤어요. 교과목에도 없는 거를. 물론 거기 어떤 교수가 가르쳤던 거를 이어서 했는데 그때 그 제 나름 저는 부담이 없잖아요. 정식 교수가 아니니까 부담이 없이 그때 생각한 거는 애들이 알면 되니까 애들이 새로운 거 알게 되면요 선생님을 사랑하게 돼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 길을 알게 되면 그냥 영원히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의 스승들을 생각해보면 생각 많이 안 나긴 하지만 그쯤에 한두 명의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선생님한테 배웠을까? 그 배운 거는 공부하는 길을 배운 거지 또 그 분야가 있다는 걸 배운 거지 그 공부는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사를 할 때도 우리 카이스트의 어느 교수, 이 교수님한테 뭐 하나하나 배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방향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 박사과정으로 갔으니까 그 분야를 가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저보고 너는 이런 방식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혼자 고민도 많이 했지만 혼자 그걸 해서 가장 위대한 교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혼자 거기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목사님의 위치라는 게 80%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그룹. 목사님 생각하시는 게 요거 요거를 배우러 하기 전에 그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 이 하나님 세상에 접하게 되잖아요. 같이 앉았는데 거기서 뭐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고 식사를 해도 그렇고 그걸로 이미 다 된 거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세한 그 가르침을 하시려고 칠판에다가 여기다가 일일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보여가지고 온라인 설교 방송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뭐 기존 교회 방송실을 뭐 간이 크로마키 이런 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주제는 뭐냐? 여기서는 선생님이 교실에 가면 학생들이 있었고 칠판이 있었다. 그게 교실이라면 즉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로 오면 칠판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스마트 처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미싱됐었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방송실을 가잖아요. 방송실을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 가서 학생들 가르칠 때 교실에 조교가 뭐 다른 거 하나요? 거기서 칠판을 갖다 놓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가면 선생님이 혼자 알아서 파워포인트를 보이든 설교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러 그 온라인 교실에 가면 선생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온라인 교실을 간 선생님이 방송 전문가 오세요. 카메라맨 오세요. 스위치 하는 사람 오세요. 자 편집해서 올리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실과 온라인 교회의 정의는 선생님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앞에 있어서 준비한 설교를 자유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 처치에 오시면은 아이스튜디오 저 방에 왔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보여줄 교회 가면 다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터가 있고 뭐 프로젝터들이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집사님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거기다 키고 온라인이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보이면서 멋있는 교회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저 십자가 하나 놓는 게 교회 됐잖아요. 거기 보여가지고 강대상을 하나 놔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는 누구냐 핸드폰으로 클릭하면 저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몰래 칠판 하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칠판을 탁 하면은 저 칠판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는 거 같아요. 저게 저기 계신 분들은 자연히 여기를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교회에 가서 강대상이 있는 데서 목사님이 칠판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하는 온라인 교회라면 아이스튜디오는 목사님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자리로 이렇게 오시면 이제 노트북 지금 구매하신다니까 거기다 이걸 오시면 거기가 온라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스마트 세상에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찬송 같이 부르면 돼요. 자 찬송가 4장 3절인데 목소리가 같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30ml가 있지만 상관없어요.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찬송가 팀이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면 10명이 코러스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그 자막만 보내주고 그럼 같이 찬송가 할 때는 이분들이 커지는 거죠. 그때 찬송가 하시는 분들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고 거기서 어느 분이 할 때는 그분 얼굴이 크게도 나게 하고 작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온라인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돼가지고 다 교회 오시니까 우리 여기 이제 이 청주의 대군교회 목사님은 이 장비로 녹화한 거를 주일 예배 때 틀어버리셨어요. 틀어버리고서 저한테 엊그저께 와서 방송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 저렇게 하니까 우선 그 설교 내용이 정리돼서 하게 되고 놀랍게도 이 저 스피커가 좀 좋지 않았대요. 소리가 크진 않았는데 그 성도님들이 아주 조용하게 전부 집중해서 스크린을 보고 있다. 본인도 거기를 같이 보고 자기도 자기 설교를 듣는 거죠. 눈높이 설교를 본 거죠. 그리고 거기 성도님들을 했는데 전부 기도를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비디오 강의 그 리얼타임 비디오를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지 말아도 됩니다 라는 거 여러 번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1시간 강의할 거를 미리 준비해서 찍어서 20분 강의를 하고 30분에 애들이 복습하게 하고 끝날 때 질문 받는 수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강의를 쭉 설명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15분만 하시면 짧게 돼요. 그 다음에 애들이 연습해가지고 풀면 그걸 종결될 수 있어요. 아침 9시 학교 가서 저녁 4시, 5시까지 있을 동안에 학교를 도서관 공부하듯이 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선진화됩니다. 애들은 뛰어놀 시간을 더 갖게 됩니다. 제가 유은혜 장관이 우리 부스 와서 그 얘기했어요. 장관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런 인격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촬영하는 반에 저 부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 장관님 처음 됐을 때인데 유 장관님,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세계적인 교육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님들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으시면요. 1시간 강의 15분만 하면 돼요. 옆방에 가서 또 15분 틀으면 돼요. 그 다음방에 가면 또 15분 틀으면 돼요. 나머지는 학생이 그걸 놓고 숙제하는 거 공부하게끔 해서 인클래스 플립 러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플립 러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서 동영상 보고 학교 와서 숙제한다. 집에서 언제 그 동영상을 봅니까? 학교 와서 보면 되지. 집에 가면 유튜브고 다른 것도 보고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도 서비스라는 그 컨셉이 2000년대 들어오면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내용은 다 보고 오고 교회 오는 1시간 반 동안 제가 운전할 동안 목사님 설교는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면서 듣고 거기 와서는 공동체 활동을 더해서 교회라는 데가 예배의 주에서 예배를 동영상으로 빼고 모임의 공간으로 시간을 더 갖는 또 그런 걸 간증하고 발표하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는 다 오면서 봤잖아요. 차 안에서 다 봤는데 완전히 온라인 종교개혁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마르틴 루터 킹의 세컨 에디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은 사실 그 금속활자 그거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성직자만 보던 소중한 그 수필, 손으로 찍은 저 썬 집필된 성경 몇 개만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비쌌습니까? 성경을 지금 전편 한번 읽어보는 것도 어려운데 손으로 썼다고 보세요. 얼마나 길었겠나. 이만한 성경을 손으로 쓴 걸 갖고 있는데 몇 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콘스탄틴 그 대제 때 66권을 적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들을 그렇게 써서 열심히 한 것들이 정말 천년 묵은 성경들이 내려오던 데에 있다가 제일 먼저 매스 프린팅, 금속 활자를 한 다음에 생각한 거는 성경 프린팅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그래서 프린팅을 하니까 교황청에서 금지시킨 거예요. 함부로 성스러운 거를 니네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성직자들이 엄청난 게 거기 있는 걸 알고 하는 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쳐다보고 마르틴 루터도 쳐다보고 많은 독일 사람들이 먼저 이거 뭐 보니까 예수님 말씀 특별한 거 없네. 뭐 사랑하라는 거네.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하라고 그러네. 뭐 그냥 죽은 사람 살려낼 때 몇 마디 있고 뭐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뭐 사실 그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논어맹자 얘기보다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되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철학서나 뭐 플라톤의 그런 얘기들이나 보다 훨씬 성경을 알면서 성직자의 권위가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생긴 거죠. 이제 그런 뭐 미사 집전이 아니라 우리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이 바뀐 게 기독교 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기독교의 교화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아까 뭐 제가 얘기했지만 옥가는 목사님이나 뭐 박선희 목사님이나 조영희 목사님 얼마나 설교 내용이 좋습니까? 제가 뭐 무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 뭐 출장 가거나 틀어놓고 운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더 대단한 분들도 많죠. 그때는 테이프를 가지고 읽어야 됐잖아. CD를 찍은 걸 가져가서 거기 CD롬에 넣어서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20년 전 생각해보세요. CD 테이프 이 시절 아닙니까? 박선희 목사님 걸 테이프로 받아 사가지고 카세트로 넣어서 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소중하게 들었습니까? 아, 지금은 그냥 구글에서 목사님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살 게 뭐 있으면 그냥 보면 되지. 보기만 해도 고맙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됐는데 과연 그 교회에서 또 새로운 성경 말씀의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 내용보다는 지금 현 세상의 이야기를 들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그날 우리 교회 얘기를 목사님이 현세에 맞게 하는 걸 짧게 한 10분 정도나 20분 정도 하면 운전하고 오면서 이어폰으로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갈 동안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는 자 오늘은 목사님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그 분임 토이죠. 오늘 그룹 A반 저 그 무슨 모세반에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한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분 팀들이 쭉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동에서 이런 목회 활동을 하고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감동이 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참 처음엔 하기 싫고 냄새나는 것이 깨끗해지고 동네가 아름다워지고 거기 우리가 여기는 온누리교회 무슨 팀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꽃을 심었습니다. 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로 그 반향이 되겠습니까? 그런 그 참여하는 교회 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토의하고 진행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증 위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가게 되면 그 공동체 활동이 더 밝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온라인 교회 방식을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테크놀로지 LED를 사용한다, 프로젝터를 사용한다 뭐 이게 15세기 이후에는 교회가 다 그 전에는 이 성당 안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별로. 근데 그때부터 디지털 스테인드글래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지 비싼 기술이죠. 유리 가지고 베니치아 같은데 유리 가지고 칼라를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하는 거를 할리한 저 탑을 높게 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그 성당의 기술이 그거잖아요. 높이 그걸 했잖아요. 천장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빛을 통해서 홀리 스피릿을 받으려는 게 교회였잖아요. 그게 15세기의 디지털 스테인드 글래스입니다. 지금 2000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디지털 파사드가 나온 거예요. 그걸로 거기다 다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이제 온라인 처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당의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은 것인데 일단 이제 교회도 이제 테크놀로지가 변해야 되고 VR 기술을 넣어야 되고 뭐 온라인화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교실의 선생님이 어두워져 가지고 교실의 선생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보러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모든 큰 그 집회나 강당 이런 데 가면요 발표자 얼굴이 안 보여요. 자료만 보이고 소리만 나요. 오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그건 정말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사의 얼굴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비에서는 하여튼 다른 거 얘기를 하거나 무조건 강사 제 얼굴이 크게 나오게 한 거예요. 저기다가. 목사님 얼굴이 중요한 거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자료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가 글에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표정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오는 거고 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여기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이것이 변해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원 클릭으로
유튜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목사님 라이브를 이렇게 보내고 그게 옆에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다 보이고 그게 다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핸드폰에 보이고 그 다음 날도 보이고 천년 후에도 보이는 그런 스마트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 저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해서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 설교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학교도 변하고 또 교회도 변하고 회사도 변하고 이제 재택 온라인이라는 게 아주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관습을. 그래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 집에서 일한다고 뭐 일이 안 되나 가택근무를 하면 뭐가 안 되나 이걸 모든 큰, 지금 페이스북 구글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연말까지는 집에서 일해. 목표만 줄게. 목표 관리만 하고 알아서 프리하게 가라 그래요. 저도 이 우리 회사에 지금 그 모토가 변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출근하면 노 스트레스 회사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부터 스트레스 안 줘요. 영업 안 돼? 걱정하지 마. 영업 내가 할게. 뭐 그거 하나님이 해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 직원들 간에 여기서 화를 내거나 하면은 제가 싫어해요. 못하든 잘하든 절대 하지 마. 된 대로 가. 그렇다고 변하지 않아. 크게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출근에 스트레스가 없고 와서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없고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 화이트 스트레스 있잖아요. 빨리 하고 더 좋게 하려는 스트레스가 돼야지 페인풀 스트레스 이건 안 하면 혼나는데 이건 잘해야 이런 거를 없애려고 그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도 구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페이스북도 변해가고 있고 삼성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노동운동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론 거기 부작용이 많죠. 때로는 안 하는 사람, 게을른 사람도 있고 잡개를 피우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런 건 항상 우리가 선의에 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발전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 교회는 특히 목사님이 일본에서 뭐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그런 거에는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복음 활동, 복음이라는 것이 꼭 교회 와서 당신이 교회 성도가 돼서 교회에서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 갈릴레오 아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교황 편이 아니고 갈릴레오 편이었다고 보면 교회에 안 와도 밖에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편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종교적 입장에 얘기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건데 정말 온누리교회에 있는 그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사회에 좋은 일 우리 그 유타에 가면 몰몬교파들 많잖아요. 몰몬 미국에 가면 몰몬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뽑을 때 1번 순위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성실한 거예요. 교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에 굉장히 성실하다는 게 공인되어 있어요. 뭐 교리적으로 천당 어떻게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 어떠냐 몰몬하고 비교했을 때 뭐 몰몬은 제가 잘 모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미국에서 뭐 하는데 몰몬교 이렇다 그러면 우선 신뢰가 딱 가요. 아, 이 사람 정말 크리스찬으로 성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보다. 메소돌로지는 모르겠지만 뭐 멀티남 결혼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 뽑을 때는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에 대한 사회적인 눈은 사실 어떠냐 보면은 독선적인 사람도 많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천당 가는데 넌 지옥 간다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니까 나는 끝까지 거기 가서 구원하겠다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벌에 나오는 그 수도천사처럼 정말 구원천사처럼 하는 마음이 되는 게 크리스찬이야지 나는 믿었으니 천당 가고 너는 excuse me 너는 저 지옥에 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뭐 나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그 집사님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세상에 다니시면서 첫 번째 행복해야 돼요. 야, 저기 저 교회 다니시는 분 보니까 표정이 참 행복하구나. 네. 두 번째는 희생봉사돼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게 하여튼 이제 됐으면 하는 거죠.